카라코람의 웅장한 설산과 거대한 빙하의 절경이 따라오는 길. 제3의 극지라 불리는 카라코람의 풍경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넘실대는 빙하 언덕을 넘고 또 넘습니다. 그리곤 뙤약볕과 너덜길로 체력의 한계가 다다를 쯤 마침내 우르트카스 캠프가 보입니다. 꽃처럼 웃고 있는 후세인 씨도 자마라리 씨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우르드카스를 떠나 보로투로 향하는데 하얀 빙하 조각이 저희를 맞이합니다. 이번엔 엄청 큰데요. 거인처럼 앉아있는 하얀 얼음 덩어리. 그야말로 빙하 조각이 놓인 야외 전시장입니다. 빙하가 낳은 원시 그대로의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은 빙하의 흐름이 바뀌면서 생긴 건데요. 빙하가 상층부의 압력과 중력에 의해 이동하면서 무너져 내린 얼음 덩어리죠. 그리고 그중엔 독특한 녀석들도 보입니다. 탐험대 사이에서 버섯 빙하라고 불리는데요. 빙하 위를 걷다 보면 이런 모양의 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저는 꼭 버섯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빙하가 이렇게 있다가 태양열에 녹으면서 이 돌의 그림자 때문에 남은 얼음뿔이잖아요. 신이 빚은 또 다른 조각품입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빙하지대를 걷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형인 곡빙하입니다. 높은 산 골짜기에 발달한 빙하로 얼음 두께가 약 30m가 되면 전체가 천천히 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이러한 빙하가 경사가 급한 곳을 통과할 때 수많은 크레바스가 만들어지는데 트레킹에선 가장 큰 난관이죠. Really very dangerous. Many crevasses you have see. Many big crevasses open there. I know some my friend. They fall down in crevasses, anonymous crevasses. Yeah. Never to find this again. 사실 정말 아름다워. 햇빛에 반짝반짝 되고 할 때는 아름답긴 한데 세상에서 다시 없을 가장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네요. 이제부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데요. 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크레바스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태양빛에 그 사이가 점점 녹으면서 크게 벌어지는데요. 위협적으로 벌어진 그 사이를 뛰어넘는데 정말 아찔합니다.
이번엔 빙하 사이로 빙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가 보니 빙하가 하얀 속살을 드리우고 있네요. 그 빛깔이 참 신비롭습니다. 와,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얼음왕국? 얼음왕국. 얼음왕국이에요. 와, 근데 이렇게 보면 순 흰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압력이나 시간에 따라서 빙하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푸른빛을 띠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흙이랑 자갈들이 중간중간에 맺혀서 마치 과자, 아이스크림에 과자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물의 색깔도 다양하고 저기 큰 빙하 조각이 떠내려갑니다. 그 빙하 조각을 배웅해주다 저도 잠시 이곳에서 쉬다 가기로 했습니다. 발에 생긴 상처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자. 오, 시원해라. 아. 막상 발을 담그니 한기가 확 느껴지는데요. 우와, 차다. 시원해. 그래도 그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신선도 부럽지 않네요. 빙하가 녹아 이룬 작은 시냇물. 빙하의 길을 내며 흐르는 이 물길이 또 다른 트레커에게 휴식처가 돼주길 바랍니다.